안녕하세요. 장근주입니다. 교육과정을 아직 개발하고 있진 않고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준비 네. 작업을. COVID-19 때문에 원격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준비 과정 외에 2022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개발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교학점제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교육과정 본부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교수학습 본부에서는 원격 수업에 대한 자료 개발, 그 다음에 또그 원격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스마트 교육에 많이 접하고 있더라도 아이들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런 대부분이 요즘은 온라인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본부에서는 좀더 우리가 여러 과목에서 공정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적합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교육학회 회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예,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 도와달라고 한 말씀 하셔야죠. 이렇게라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 좀더 나은 세상이 찾아와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그리고 대면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바랍니다. 항상 저는 긍정의 힘을 믿고 있고요.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세상이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냥, 아, 진짜, 소문이 맞군요.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그게 아니에요. 영어를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신다니. 제가 긴장을 하고 영어가 나와요. 사이코모터하고, 어펙티브랑, 커그니티브, 메소돌로지랑, 뮤직 메이킹, 프로세스를, 예스, 뮤직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버추얼 리얼리티,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영어를 쓰는 거.